자, 보세요. 교과서 확인할게. 자, 중2 동화 윤정미 8과다, 그지? 제목은 Pride of Korea. 한국의 자부심. 뭐 이런 말이네, 그지? Interview with Dr. Park 병선. 박병선 박사와의 인터뷰를 말한다, 그지? 특정 날짜 앞에 on 쓰는 거 알고 있지? 자, on May 27th. 27th하고 TH로 읽어야 돼. 날짜는 서수로 읽는다, 그지? 2011년 5월 27일 날. 297권의 책이다, 그지? 이 뭐라고 하지? 의궤라고 하나? 의궤 297권의 책이다, 그지? 의궤가 뭔지 모를 테니까 동격으로 쓴 거야. 컬렉션이야. 뭐의 컬렉션인데? 왕실 서적이다, 그지? 프랑스 군대가 1866년에 빼앗아갔던 그런 말이지. 그 의궤가 의궤 297권의 서적이 뭐라고? Came back to Korea.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얘가 동사야. 자,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네. 주어는 297 books of 의궤. 이게 주어다, 그지? 어려운 말이었으니까 의미를 설명해주는 동격을 쓴 거야. 컬렉션이라고. 왕실 서적의 컬렉션이야. 자,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를. 이 조가로가 뭐라고? 앞에 있는 컬렉션이라는 명사를 설명하지. 이 조가로는 명사 우치 수식어인데, The French가 주어고, French Army가, 특크가 삼형식 동사지. 그지? 인 전사는, 전사구는 필요 없으니까 제끼고. 그러면 전사에 목적어 없잖아. 여기 뭐가 빠져있다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아니면 대시 빠져 있는 거야. 여튼 그런 먼데 컬렉션인 이런 의궤 297권의 서적이 came back to Korea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The person behind this return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이 반환 이면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Dr. 박병선이라는 거야. 또 동격이네. 이분 누구냐면 historian 역사가라는 거야. 어떤 역사가인데? 자, 수거를 보세요. 수거 어떻게 돼 있다고? spend, 시간이나 돈, ing지. 뜻이 뭔데? 시간이나 돈을 ing 하는데 보내다 그런 말이지. Her whole life. 뭐라고요? 여자분인가 보네, 그지? 자, 이게 뭐라고? 시간이나 돈이야. 그 다음, ing 여기 있지, 그지? 그러니까 그녀의, 뭐라고요? whole life. 평생을 search for. 뭐뭐를 찾단 말이잖아. 한국, 뭔데? 한국의 뭔데? National Treasure abroad 해외에 있는 뭔데 한국의 국보 National Treasure 국보를 찾는데 보냈던 분이야. 자, 이 소가로가 지금 여기 소가로는 지금 뭐라고 관계명사가 있네. 후를 손으로 가린 뭐가 없다고 주어가 없지. 그래서 이 이름 뭐라고 해요? 주격 관계명사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선행사가 앞에 있지 historian 있으니까 what은 쓰면 안 되겠지. 그지? 세 번째 기준은 주격 관계명사는 비동사가 없으면 생략이 안 돼. 그걸 생략할 수가 없는 거야. 잘 봐주고. Can you tell me how you became interested in 의궤? 자, 테디 봐봐. 수요동사야. V사 수요동사야. 그러면 간접 목적어 와야 되고, 이만큼 대괄호가 뭐라고? 직접 목적어야. 근데 이 직접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 자리 뭐가 왔다고? 이거 의문사 절이야. 원래 어순은 어떻게 생겼는데?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의궤 물음표 이렇게 돼 있던 거야.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의궤? 어떻게 당신은 의궤에 관심을 가졌나요? 라는 말이지. 근데 이 지금 의문사 절이 지금 봐봐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 직접 목적어 자리에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의문사 절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약속이 있어. 주목보 자리에 의문사 절이 들어갈 때는 어순이 의문사 동사 주어 어순에서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뀌어야 돼.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뀌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 어순이라고 하거든. 이거 유튜브에 삼각곰 치고 들어가서 보면 나와 있어. 영상 올려놨어요. 간접 의문이 뭔지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세요. 여기서는 그냥 간접 의문이 뭔지 개괄적인 내용만 설명할게요. 간접 의문은 패턴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면, 이해하고 싶다면 유튜브 영상 찾아보세요. I studied history in college. 나는 역사를 공부했다는 거야. 대학에서, 그지? I went to France. France. 나는 프랑스로 갔다는 거야. 프랑스로 가서 뭐 했다고? 내 연구를 계속했다는 거지. 1955년에. 부정사다, 그지? 동사 앞에 to가 있는 걸 부정사라고 하지.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결과야. 목적이나 결과야. 나는 프랑스로 가서 그 결과 뭐 했다고? 내 연구를 계속했다는 거야. 목적으로 봐야 되고, 결과로 봐야 돼요. 목적으로 볼것 같으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갔다라고 하면 되겠지.
As you know, 당신이 알다시피 French Army took many of our national treasure in 1866. 프랑스 군대는 took 앗아갔다는 거지. 30 동사 등지 뭐를? 많은 우리의 뭔데 국보를 앗아갔다는 거야. 많은 우리의 국보 셀 수 있지. 그래서 many 쓴 거야. 이 자리에 셀 수 없는 much를 셀 수가 없겠지. 1866년에 그지? I wanted to find them. 나는 그것들을, them이 뭘까요? them이 앞에 나온 many of our national treasure 받은 거다, 그지? 복수 개념이니까 them 썼어. 이 자리에다가 단수 개념을 나타내서 is 쓰면 틀리겠지. 뭐 하는 동안에? while 시간 부사절이네요. while 시간 부사절. 시간 부사절 뜻이 뭔데? 뭐뭐 하는 동안이지. 뭐뭐 하는 동안. 뭐 하는 동안에? 내가 연구를, 그곳에서 연구를 하는 동안에. 의궤 was one of them. 의궤는 그것들 중 하나였다는 거지. 아, 박사님, 대단하네. 유학하는 동안에 뭔데? 뺏긴. 그지? 국보를 찾고 싶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지. You found 297 books of 의궤. 자, 당신은 297권의 뭔데 의궤를, 그지? 찾았습니다. 그런 말이지, 그지? 그지? 어디에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파리에 있는 거지? Please tell me how you found them. 자, 이 대가로도 뭐라고 지금? 텔이 수요동사야. 그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이 들어간 거야. 원래 어수는 how did you find them? 물음표. How did you find them? 이었는데 그 의문사 절이 지금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순이 의문사 동사 주어에서 자 이렇게 써있어. How did you find them? 물음표야. 잘 봐봐. 근데 얘가 지금 tell이라는 수요동사니까 간접 목적어하고 직접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이 목적어 자리에 의문문이 들어갈 때는 어순이 어떻게 한다고? 의문사, 주어, 동사 써야지. 동사 어떻게 할까? did는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조동사잖아. find 자체가 원래 found였거든, 과거. 근데 얘가 3형식 동사잖아. 이거 목적어 있잖아, them이 맞지? 글자가 좀 그렇다, 이해해라. 자, 목적어 있잖아. 그럼 이거 타동사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비동사, 조동사는 주어랑 자리 바꾸면 의문문이 되잖아. 그럼 평소문을 만들 때 원래 자리로 갖다 놓으면 돼. 근데 found는 일반 동사라서 우리가 일반 동사를 의문문이나 부정문 만들 때는 항상 두 조동사임을 빌리잖아. 그거야. 그래서 지금 둘을 쓴 거라고, 디드를 쓴 거라고. 얘가 원래 found였으니까 두 조동사임을 빌릴 때는 본동사에 있는 모든 정보를 넘겨줘야 되거든. 그래서 두가 아니고 디드를 쓴 거지. 그리고 정보를 넘겨줘, 과거 정보를 넘겨줬으니까 found가 아니고 finds, 현재 시제를 써놓은 거고. 근데 문제는 이 의문문이 평선문 어순으로 바뀔 때는 왜? 이 직접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선문 어순으로 바뀔 때는 두 조동사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둘을 지우는 대신에 어떻게 과거 정보를 넘겨주면 되니까 found를 쓴 거야. 의문사 주어, 그지? found 쓴 거라고. 이 부분 꼭 이해해야 된다. 자, 나에게 말해주세요. 어떻게 찾았는지. As soon as I became a researcher at a national library in 1967.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그런 말이지. 내가 연구원이 되자마자. 어디에서? 이 국립도서관에서 1967년에. 나는 뭐 하기 시작했다고? look for 찾단 말이다. 의궤를 찾기 시작했대. After 10 years. 10년 후에. 그러니까 1977년에. I finally found the books. 난 결국 그 책을 찾았다는 거야. 그치? I think I looked at more than 30 million books. 내 생각에 뒤에 대시 빠져있다. 목적어 자리에 think 3형식 동사거든. 목적어 자리에 절이 들어갔잖아. I가 주어고 look이 동사지. 주어 동사가 주어 목적어 보자리 들어갈 때는 무조건 접속사로 묶어줘야 돼. 접속사로. 이 접속사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뭐뭐 인지란 말이 필요하면 if나 with로 묶어주고 뭐뭐하는 것이란 말이 필요하면 관계동사 was로 묶어주고 의문사 의미가 필요하면 지금처럼 간접 의문, 의문사로 묶어주면 돼. 그리고 딱히 어떤 의미가 필요 없으면 대수로 묶어주는데 이 접속사 대수는 목적어 자리에서 생략이 돼. 그래서 지금 빠져있는 거야. I think that, 난 대디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I looked at, 나는 뭔데? 이거 얼마야? 도대체 3천만 건 이상, 뭐 하든 3천만 건 이상을 뭔데? 봤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대단하네. I'm sure, 나는 확신한다는 거지. 여기도 대시 빠져있어. 같은 이유 때문에 빠져있는 거다. 난 대디야를 확신한데 You were very excited. 이것도 지금 봐봐. 너 매우 네가 흥분됐다고 생각해요. 그지? 자, 봐봐. 이거 지금 보면 2형식 동사잖아. 그러면 이거 보호거든, 흥분된 거는. 흥분된 건 보호니까 형사보호를 써야 돼. 근데 문제는 excite, 이까지가 동사잖아.
동사는 어떻게 상태를 설명할 수 없잖아. 그러면 상태를 설명하는 거는 형용사잖아.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야지. 그게 분사고. 분사는 현재 분사 아니면 과거 분사가 있는데 관계를 봐야지. 너가 흥분시키는 게 아니고 흥분됐다고 나는 확신한다는 거지. 그래서 관계가 지금 수동 관계 있으니까 과거 분사 쓴 거야. 현재 분사 안 쓰게 조심하고. 뭐 했을 때? When you found the book. 너가 그 책을 발견했을 때. Yes, I was. Was 다음에 very excited가 빠져 있겠지. 하지만 more difficulty were waiting for me. 더 많은 어려움이 과거 진행형이네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대. I thought that. 난 대디야라고 생각했어. The books should be returned to Korea. 자, should be returned. 조동사 수동이다. BPP는 수동태고 수동태는 주어가 당하는 거야. 책이 한국으로 돌려져야 된다고. should는 해야 된다. BPP 수동태는 당하는 거니까 책이 돌려주는 게 아니고 돌려지는 거지. 한국으로 돌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하지만 my boss at the library. 도서관에 있는 보스들은 didn't like that idea.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 아이디어가 뭔데? 위에 나오는 책이 한국으로 반환되는 거 말하지, 그지? They even thought that. 그들은 심지어 생각했대, 데리아라고. 내가 한국 스파이라고. 그리고 나를 뭔데? 해고했다는 거야. And 병렬은 was하고 fired가 병렬이겠지. After that, 그 이후에 I had to go to the library as a visitor. 나는 뭐야만 했다고? Must, 의문을 나타내는 must의 과거는 뭐라고? Had to다, had to. 뜻이 뭐라고? 뭐뭐 해야만 했다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뭐뭐 해야만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뭐라고? 도서관에 방문객으로서 방문객으로서 가야 했다는 거야. 직원이 아니고. So, 그래서 It was not easy to do research on 의궤. 가주어 진주어야. 쉽지 않았다는 거지. 뭐 하는 게? Do research. Do research가 연구를 하단 말이거든. 어디에 관한? 의궤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게 쉽지 않았대. However, 하지만 I didn't give up.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For more than 10 years. 20년 이상 동안, 10년 이상 동안, I went to the library every day. 나는 매일 도서관에 갔대. 그지? 부부결이지. 부정사의 부사정법 결과다. 가서 뭐 했다고? 가서 내 연구를 완성했다는 거지. 끝마쳤다는 거지. I wanted to show people the value of 의궤. 자, wanted to show가 동사 덩어리인데, V사지? 그러면 간접 목적어, 사람들에게. 직접 목적어가 되거든. 의궤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거야. want는 사명시, 목적어 필요하지. 근데 목적어 자리에 show라는 동사가 못 오잖아. want는 미래지향적이니까 뒤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동사는 부정사만 써서 명사로 바꿔야 된다는 점도 알아두고. 그래서 want 다음에 showing 쓰면 안 돼. 동명사는 안 돼. The result of your research. 당신의 연구의 결과는, 이게 주어다. 이게 주어라서 was 쓰면 안 되지. 주어 동사가 떨어져 있으면 수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연구의 결과가 were published. 과거 수동이지. 과거 수동. 수동태는 모양이 BPP잖아. 진짜 동사는 PP, 비동사는 수동태를 만들어주는 조동사. 조동사가 담당하는 건 시제. 그래서 be가 아닌 were가 있으니까 뭔데? 과거 수동이지. 연구 결과가 출판됐다는 거지. 책으로서. 한국에서. 1990년에. 많은 한국인들은 becam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이 수거잖아. 어디에 관심을 가지다. become 써도 관계없어. 이형식 동사는 바꿔서도 크게 의미가 안 바뀌거든. 관심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뭔데 관심이 생겼다는 거지. 어디에 의교해. because of your book. 당신의 책 때문에. because랑 because of랑은 달라요. because는 접속사라서요. 뒤에 뭐가 온다고요?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와야 되고, because of는 of가 전차라서 구가 옵니다. 알아두세요. 그 자리, 그래서 이 자리에 of가 빠지면 틀립니다. 조심하시고. Yes, 맞습니다. 1992년에 Korean government, 한국 정부는 asked French government for its return. 요구했다는 거지. 프랑스 정부한테 뭐를 요구했다고? 그것에 반한. 그것이 뭔데? 의궤겠지, 의궤. 단수니까 있었어. 되었으면 틀리겠지. 의궤에 반환을 요청했다는 거야. ask for가 뭐뭐를 요구하단 말이지. 프랑스 정부한테 의궤의 반환을 요구했다는 거지. 그리고 finally, 결국, 297권의 책이 were here now.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말이지. 이 박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네, 그지? 자, before I finish this interview, 시간 부사절이다. before는 시간 부사절. 뜻은 뭐뭐 하기 전에. 내가 인터뷰를 끝마치기 전에,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라는 거지. 이거 would 줄임말이다. 나는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다는 거. 어디 관해서? 이거 뭐야? 직지라고 돼 있네. 직지에 관해서. 맞지?
직지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다는 거지. 직지는 뭔데? 또 동격이야. 아, 북, 책이라는 거지. 어떤 책인데? 프린팅의 역사를 바꿨던 책이야. 여기 보면은 대시 없다고 생각하면 주어가 없잖아. 그래서 이 이름 뭐라고? 주격 관계대명사. 두 번째는 선행사가 어북 있지. 있으니까 was은 쓰면 안 돼. was은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거야. 해석은 뭐 하는 것이지. 세 번째 기준. 주격 관계대명사는 비동사가 없으면 생각이 안 돼. 직지는 책이라는 거야. 어떤 책인데? 프린팅. 그러니까 인쇄의 역사를 바꾼 책이라고. I found it in my first year. 나는 그것을 뭐라고? 첫 해. 도서관에서의, 도서관에서 첫 해에 뭔데 발견했다는 거야. 도서관에서 자기가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때 첫 해에 발견했다는 거지. I knew right away that. 나는 right away, 즉각 데디아를 알았다는 거야. 데디아가 뭔데? It was very special. 그게 매우 특별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I worked hard.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야. To prove its value.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목적이나 결과다, 그지? 열심히 노력해서 입증했다, 그것의 가치. 그리고 뭐였다고? Finally, 결국 성공했다는 거야. And 병렬은 뭘까요? Worked hard하고 finally succeeded가 병렬이지. At a book exhibition in Paris in 1972. 자, 책 전시회에서 그런 말이지. 파리에서 1972년에 책 전시회에서 직지가 was displayed. 뭐였다고요? 직지가 뭐였다고? 전시됐다는 거지. 과거 수동이다. 뭐로써? 가장 오래된 책으로서. 세상에서. 그치? 최상급 나타날 때는 항상 뭐라고요?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최상급이 나오면 어디에서 가장 뭐뭐한지가 나와야 되겠지. 최상급 다음에 in 단수명사. 그치? 그 다음에 of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복수명사가. 그치? 예를 들어서 she is the tallest girl of five students라고 쓸게. 자, 그녀는 가장 키가 큰 소녀다. 다섯 명의 학생들 중에서. 맞지? 자, 최상급은 어디서 가장 뭐뭐하는지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five students가 복수라서 of를 쓴 거야. 이 자리에 in을 쓰면 틀린다는 거 알아두고. 자, 직지는 직지가 전시됐다는 거지. 가장 오래된 책으로서 세상에서. 자, 어떤 책인데? 이거 주어 없으니까 이거 주격 관계명사다. 그지? 프린트 됐던, 인쇄됐던 책이지. 그지? 뭔데? movable mental type네. 그지? 뭐라고 하지? 움직이는 뭐라고 하면 되지? 이동식 활자라고 하면 되나? movable mental metal type 하면 이동식 활자라고 보면 되나요? 그지? 그거로 인쇄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야. 자, 첫 번째는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 두 번째는 선행사가 있지, 그지? 선행사가 뭐예요? The oldest book입니다. 또 world가 아니에요. The oldest book입니다. 소괄호는 지금 oldest book 설명하는 거 맞잖아. 두 번째 기준은 선행사가 있지. 세 번째 기준은 뭐라고? 그리고 참고로 the oldest book 최상급이 있으니까 선행사에 뭐라고? that밖에 못 써. which 쓰면 안 돼. 세 번째 기준은 주격 관계대명사는 비동사랑 묶어 생각되지. 그래서 이거 통째로 빼서 없애도 된다고. 그럼 프린티드는 뭐라고? 눈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명사절. 잘 봐주세요. Dr. Park, thank you your hard work. 이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직지 and 의계 were found. 이제 아니구나. Dr. Park. 이제 thanks to your hard work. 직지 and 이제 열심히 노력해준 거 덕분에 그런 말이 직지하고 의계가 발견됐다는 거지. 과거수동이네요. 그리고 all Koreans, 모든 한국 사람들은 thank you.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이지. For that, 그것에 대해서. I hope. 다음에 대시 빠져있다. 그지? 대시 빠져있어요. 자, 목적어 자리에 절이 들어갔다. 절이 들어갈 때는 항상 묶어야 돼요. 딱히 어떤 의미가 필요 없으니까 대시로 묶었지. 나는 대디아를 희망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야. 그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지. 맞지? 원래 be interested in인데 become서도 관계없어요. 미래다, 그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지. 우리의 national treasure, 우리의 국보에. 어디에 있는? 해외에 있는. 그리고 end 명령은 뭔데? work for their return. 노력하길 바란다는 거야. 그것들의 반환을 위해서. end 명령은 become하고 worked가 명령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렇게 보면 되겠다.